우리는 언제나 합리적인 거래를 원합니다. 나의 쌀과 당신의 소금을 맞바꾸던 시대에 합리성은 명확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거래는 여러 특이점을 거쳤습니다. 화폐가 물물교환이라는 속박에서 인터넷은 공간에서 해방시켰죠. 거래는 점점 더 빠르고 거대해졌지만 동시에 불합리해지는 듯이 보입니다. 거대한 브랜드 파워 앞에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무력감 속에 우리는 조금 모자란 제품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런 거래의 흐름 속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소비자는 늘 평행선을 달리는 듯이 보였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7 일반 모델은 어쩌면 소비자와 애플 모두를 만족시킨 최초의 아이폰일지도 모릅니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기능을 다 넣어준 사고 싶은 아이폰, 원가 절감의 결정체로 더 팔고 싶은 아이폰, 이렇게 합리적인 거래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자, 아이폰 17 시리즈의 마지막 17 일반 모델이에요. 사실 이 녀석은 제가 언박싱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께 결론을 딱 내려드릴 수 있어요. 나는 폰을 주로 일상용으로만 사용한다. 혹은 이제 새 아이폰으로 바꿀 때가 됐다. 아니면 아이폰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아이폰 17 일반 모델을 사시면 됩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광고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매력적인 폰이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는 지점이 따로 있어요. 이 17 일반 모델이 소비자에게는 한없이 매력적인 폰이지만 동시에 애플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의 결정체거든요. 어떻게 소비자와 판매자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아이폰이 됐는지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디스플레이예요. 이번 아이폰 17 일반 모델에는 120Hz 프로모션이 들어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프로 모델에나 들어가던 비싼 부품을 넣었으니 당연히 원가가 상승해야 맞다고 생각하시죠? 좀 더 생각해본다면 프로랑 똑같은 패널을 사용하니까 대량 생산에서 단가를 낮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규모의 경제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애플은 그 차원을 넘어서요. 이건 단순히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장악이라고 말해야 돼요. 애플은 삼성이나 LG 같은 공급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년부터 우리 아이폰 2억대 전부 120Hz LTPO 패널을 사용할 건데 만들 수 있겠어요? 공급사들은 이 엄청난 물량을 따내기 위해서 수조원을 들여서 애플 전용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해요. 애플은 바로 이 미래 투자를 볼모로 공급사들을 경쟁을 시키고 그 대가로 앞으로 몇 년간의 납품 단가를 유리하게 협상하거나 이날을 압박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120Hz 패널 개발비는 결국 대량 조달과 장기 계약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는 셈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진짜 이유는 아니에요. 애플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운영 효율과 품질 편차를 활용한 등급이에요. 예전 아이폰 16 시절까지 애플은 두 종류의 패널을 관리해야 했어요. 일반 모델을 위한 60Hz의 LTPS 패널, 그리고 프로를 위한 120Hz LTPO 패널.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공급사 관리도, 재고 관리도, 품질 검사도 전부 두 배로 힘든 거죠. 그런데 아이폰 17에서 6.3인치 120Hz로 통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R&D, 재고 관리 같은 이 모든 복잡한 운영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하게 돼요. 자,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패널 공장에서는 생산품의 100%가 완벽한 A+ 등급으로 나오지 않아요. 필연적으로 약간 기준 미달인 A등급 패널이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폰 16 시리즈의 120Hz 프로 라인에서 완벽한 A+ 등급의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6 프로에 탑재가 됐고 약간 미달된 A등급은 60Hz인 일반 모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A등급 패널은 못 쓰게 됐어요. 이 A등급 패널은 전부 고스란히 손실 비용이 됐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추측해보면 아이폰 17은 하나의 통합된 120Hz 라인에서 A+ 등급은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에 탑재를 하고 A등급은 아이폰 17 일반 모델에 탑재를 했을 거예요. 활용하지 못하던 등급의 패널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소비자들은 드디어 120Hz라고 환호하고 공급사는 폐기와 재작업 물량이 줄어들수록 애플에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요인이 생기고 애플은 그 이득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구조예요. 실제 업계의 리포트를 보면 이게 숫자로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17 일반 모델과 프로 모두 6.3인치로 크기를 통일하고 물량의 98%를 삼성과 LG에 집중시키면서 일반 모델용 패널 단가는 약 $40 수준에서 방어를 했고 아이폰 프로용 패널은 60에서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우리가 17 일반 모델에서 보게 될 120Hz 프로모션은 라인업 통일과 대규모 조달과 협상 전략이 결합된 원가 효율화의 결과물로 보는 게 타당하고, 프로에서 남은 패널을 재활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물량 몰아주기와 협상력으로 원가를 절감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폰 17 일반 모델에는 A19 칩셋이 탑재됐어요. 그리고 프로 모델엔 A19 프로가 들어갔죠. 이름을 보면 일반 모델에도 최신 칩을 넣어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죠. 근데 두 가지 시나리오로 원가 절감을 예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캐스케이드 전략이에요. 과거에는 기본형의 전년도 칩셋을 쓰던 때가 있었지만 올해는 명칭부터 A19로 들어갔기 때문에 A18 프로를 그대로 바꿔 단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양산이 이제 성숙한 이전 시대의 IP를 일부 재사용해서 개발 검증 부담을 낮추는 관행 자체는 업계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두 번째는 비닝 전략이에요. 같은 웨이퍼에서 나온 칩셋이라도 코어 불량 등의 이유로 코어 수가 다른 하위 등급 제품으로 판매되는 건 흔한 방식이에요. 애플도 과거 A15 칩셋에서 GPU 변형을 통해 라인업을 다르게 운영한 공개된 확실한 전례가 있어요. 올해 라인업도 A19와 A19 프로로 코어 구성이 달라진 비닝 활용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두 칩이 동일 다이에서 갈라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디스플레이 전략과 비슷한 면은 있지만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고, 올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PU 코어 6개짜리 프로 칩을 만들다가 한계가 불량이면 5코어로 비활성화해서 기본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개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아이폰 17의 칩셋 전략은 위 두 가지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해요. 물론 저 두 전략을 일부 쓰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본질은 더 넓은 의미에서 검증된 IP를 재활용하고 일부 신규 IP 도입이라는 하이브리드 접근으로 보는 게 타당해요. 애플이 A18 프로 그 자체를 재탕했다기보다는 검증이 끝난 블록을 선별해서 재사용하고 필요한 부분인 예를 들면 GPU 기능, 레이트레이싱 경로, 캐시 구성 등을 세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하이브리드가 원가에 유리하냐면 반도체 개발에서 검증 공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검증이 끝난 IP를 재사용하면 검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이폰 17 모델은 A19라는 최신 세대 칩을 탑재했고, 비닝, IP 재사용 등의 일반적인 원가 최적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소비자는 A19라는 새로운 칩을 받았고, 성능도 실제 작년 A18 프로와 거의 동일하거나 폭상회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애플은 R&D, 검증 비용 등을 크게 낮춰서 만든 새로운 칩을 탑재해서 원가를 절감했고, 최신 칩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에서도 승리를 한 거예요. 카메라 부분은 단순히 원가 절감에 그치지 않아요. 원가 절감을 업그레이드로 보이도록 하는 마케팅 기술을 보여줘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끌리겠죠. 아이폰 17 일반 모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초광각이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에요. 메인 카메라는 이미 전 세대에서 48메가픽셀이었고 이번에도 48메가픽셀이지만 2배 광학급 텔레포토를 지원해요. 따라서 후면 듀얼 카메라는 모두 48메가픽셀 체제가 된 셈이죠. 그럼 프로랑 거의 같아진 거 아니냐고 생각이 드셨다면 애플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노린 거예요. 48메가픽셀이 같은 48메가픽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센서 크기, 렌즈, 처리 파이프라인 같은 보이지 않는 차이에 있어요. 그리고 애플은 센서 크기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않아요. 즉, 숫자는 같아도 밤, 역광, 동영상 노이즈 같은 순간에서 체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프로 모델은 전용 망원 모듈과 더 넓은 줌 운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센서, 광학 스택에서 여유를 준 하드웨어 구성인 게 특징이에요. 반면 일반 모델은 전통적으로 망원 모듈이 없는 라인업이고, 대신 이번 17 시리즈는 메인 48메가픽셀의 센서를 2배 크롭하는 광학급 구간으로 실사용 시 유용한 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초광각도 48메가픽셀 매크로까지 지원하면서 생활 속의 촬영 빈도가 높은 체감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줘요. 그럼 어디서 원가를 줄였을까요? 망원 모듈 대신 초광각 고해상도라는 사용 체감은 키우면서도 부품비 부담은 관리하기 쉬운 선택을 했을 거예요. 같은 세대 처리 파이프라인과 기존에 검증된 ISP 튜닝 자산을 이어받으면 재튜닝이나 검증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소비자 관점에서 숫자 자체는 강력하게 다가와요. 여행, 맛집, 아이, 반려동물처럼 생활 빈도 높은 장면에서 화질, 확대, 접사는 동시에 체감이 되죠.
애플의 입장에선 라인업 차별화를 유지하면서 일반 모델은 촬영 체감 구간을 효율적으로 강화한 거예요. 여기에 검증된 5 라인의 재활용이 맞물리면서 원가와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아이폰 17 일반 모델의 카메라는 소비자에게 48메가픽셀과 2배 줌이라는 선물을 줬지만 그 이면에는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원가 절감을 감추기 위한 영리한 마케팅적 원가 절감의 결정 체인셈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프로 모델은 12기가, 일반 모델은 8기가의 램을 탑재했어요. 애플이 램을 공식 표기하진 않지만 엑스코드 기반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애플 입장에선 아이폰 17 일반 모델의 램은 역대급 가성비로 만든 가장 완벽하고 전략적인 희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소비자는 8기가와 12기가 램의 차이, 60Hz와 120Hz의 화면 차이 중 무엇을 더 민감하게 체감할까요? 애플의 선택은 후자였고, 그래서 기본형에도 120Hz가 들어갔어요. 이 선택이 가능한 배경에는 iOS의 메모리 관리와 SoC OS의 최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 패턴이라면 8기가에서도 앱 리프레시 빈도가 크게 체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램을 늘리는 대신 120Hz와 저장 용량 256기가라는 조합은 체감 가치를 키우고, 여기에 검증된 5 라인의 재활용이 맞물리면서 재튜닝과 검증 부담의 비용이 줄어들 여지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탑재된 LPDDR5X의 가격은 AI와 HBM 수요 역량으로 가격 상승 압박과 지속적으로 가격 상향 기조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요. 실제로 샤오미도 메모리 가격 급등이 스마트폰 원가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공개 발언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형까지 12기가 램을 탑재했다면 지역과 구성에 따라 가격 동결이 훨씬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커요. 애플은 체감 스펙을 올리고 가격에 민감한 램은 8기가로 유지하며 마진과 판매량의 균형을 노린 셈이죠. 결국 소비자는 매일 체감하는 두 가지를 얻었고, 애플 입장에선 램의 가격 상승 리스크를 피하고 마진과 판매량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완벽한 전략적 가치 교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이폰 17 일반 모델을 두고 작년 16의 내부 설계를 그대로 활용했다는 말이 돌지만 그대로 복제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가장 큰 이유는 달라진 크기와 디스플레이 규격 변화예요. 아이폰 17은 6.3인치, 아이폰 16은 6.1인치 사이즈이기 때문이에요. 즉 프레임 치수부터 달라서 금형을 통째로 재사용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다만 연속성은 분명히 존재해요. 대표적인 게 배터리 접착 방식인데요. 아이폰 16에서 쓴 전기 디본딩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요. 쉽게 말해서 배터리 쪽 접착제에 낮은 전압을 살짝 흘려보내면 접착제가 스르르 풀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뜯고 붙이는 과정이 단순해지고 이미 검증된 방식을 다시 쓰니 비용과 리스크도 줄어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표준화예요. 핸드폰 크기와 화면 주사율을 딱 맞춰두면 쓰는 부품이 비슷해지고 테스트하고 소프트웨어로 맞추는 과정도 거의 다 같아져요. 그러면 매번 새로 설계하고 다시 검증할 일이 줄어요. 라인을 돌리기도 단순해지고 결국 운영이 쉬워지고 원가가 내려가는 거죠. 정리하면 완전 새 것도 그대로 복붙한 것도 아닌 거예요. 검증된 건 살리고 박힌 치수에 맞춰 공정과 툴링만 손봐서 재검증한 이 연속적인 작업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티끌조차 남기지 않는 절감까지 짧게 알아볼게요. 이번에 기본 용량이 128기가에서 256기가로 올랐죠. 근데 속도는 떨어졌어요. 512기가와 속도 차이가 확실히 난다는 건 과거 M2 맥북 에어처럼 랜드 플래시가 병렬 구조가 아니라 단일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프로나 프로 맥스도 마찬가지고 에어는 다르게 모두 고속 랜드 플래시가 탑재됐어요. 기본 용량 자체는 올랐지만 칩 구성을 단순화해서 병렬 구성이 아닌 단일 구성으로 패키지 수를 줄여서 원가를 낮췄다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아이폰 17 전 라인업에 와이파이 7이 지원된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대역폭은 160MHz 지원이에요. 320Hz가 미지원이다 보니 아쉽지만 소비자 체감이 낮은 영역에서 RF 필더 보드 설계 복잡도와 검증 단계를 줄여서 절감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일반 가정의 061은 대부분 160MHz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큰 300MHz를 패스한 것 같아요. 5G 모뎀은 퀄컴의 신형 X80이 탑재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폰 16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신형을 탑재했지만 이건 비용적인 측면에선 상승하는 건 아니라고 봐도 돼요. 진짜 절감한 포인트는 밀리미터파 탑재와 관련된 건데요. 이건 미국 모델에만 탑재가 돼요. 밀리미터파는 램을 4기가 이상 늘리는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비싼 칩이기도 하고 안테나,
필터, 차폐 구조가 복잡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서브6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국 외에선 절감했다고 볼 수 있어요. USB-C 타입이 적용이 됐고 속도는 아주 오래된 2.0 버전이고 최대 480Mbps까지 지원이 되어 보통 에어드랍이나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결해서 사용하는 진짜 프로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일이 적어요. 이 부분에서도 오래 검증된 부품이라 설계 난이도, 차폐, 검사, 공정까지 다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애플은 아주 예전부터 완성형 햅틱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아주 오래된 동일한 센서를 유지하면서 표준화하고 장기 조달로 절감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애플의 햅틱 엔진은 3, 4년 전에 사용하던 부품도 타사의 햅틱 모터를 압도할 정도로 성숙된 부품이에요. 이미 수년간 가동돼서 감가상각이 끝난 부품이라 단가가 최저점에 이미 도달했을 거예요. 배터리의 경우 마케팅 문구는 같지만 안쪽 설계가 다를 거예요. 아이폰 17 일반 모델은 피크 약 28W, 프로맥스는 약 39W로 관측이 되는데요. 구조, 전압 운영, 열 관리 정책에서 확실히 모델 간 비용, 설계 차 등이 있을 건데 셀 구성을 배터리 하나로 넣느냐, 둘로 나눠 넣느냐에 따라 부품 수와 설계 난이도가 달라지고 듀얼 셀이 더 비싸요. 발열을 많이 잡으려면 더 큰 방열판, 베이퍼 챔버, 더 촘촘한 제어가 필요한데 그러면 원가가 오르고 반대로 여유를 조금 줄이면 비용을 아낄 수가 있어요. 고속 충전을 받으려면 전기를 놓고 보내는 회로를 더 두껍고 튼튼한 부품으로 짜야 돼요. 목표 출력을 낮추면 더 저렴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이 차이가 나죠. 마지막으로 스피커는 사실 제가 일반 모델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프로만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해드리면 제 생각엔 전작보다 최대 음량이 살짝 낮게 잡히고 대신 중고음이 조금 밝아진 튜닝을 보여요. 그래서 예전보다 덜 크다라는 반응과 톤은 여전히 깔끔하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간단해요. 하드웨어를 크게 바꾸기보단 EQ, 리미터, 공간 음량 같은 소프트웨어로 음색을 다듬고 최대 음압은 살짝 보수적으로 묶어서 내구와 수율을 챙겼다는 거죠. 볼륨 최대치만 낮춰도 진동과 왜곡, 발열, 방수 배시와 캐비티에 가는 스트레스가 줄어요. 자연스럽게 불량률과 검사 재검증 비용이 같이 내려가죠. 여기서 소재와 공급망에서 또 한 번 비용을 뺄 수 있어요. 스피커 탭틱에 들어가는 자석과 금속은 재활용 비중을 키우고 핵심 자석은 장기 개혁을 묶어서 가격 변동과 리드 타입 리스크를 낮추는 거예요. 설계 측면에서도 오디오 코덱, 앰프, 그동안 쌓아놓은 튜닝 노하우를 최대한 공유하면 NRE 같은 개발 및 검증 비용이 줄고 부품 단가도 안정이 되어 사용자가 체감하는 건 애플다운 일관된 사운드, 회사가 얻는 건 예측 가능한 원가예요. 결론은 모두를 갈아엎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표준화 조달 전략으로 소리는 지키면서 비용을 뺀 거죠. 볼륨이 한 칸 줄었을지 몰라도 음색은 그대로 원가는 가벼워지는 거죠. 이게 이번 일반 모델 스피커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아이폰 17 기본 모델은 원가 절감 폰이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애플 역사상 가장 현명하게 원가를 절감하고 그 혜택을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돌려준 가장 효율적인 가치 공학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아이폰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도 만족하고 애플도 만족하는 아이폰 시리즈가 됐어요. 높은 성능이 필요 없는 일상 사용자라면 딱 좋은 아이폰이고요. 실제 높은 성능을 원하거나 저처럼 아이폰에 기대하는 바가 큰 소비자는 그냥 프로 모델을 사용하는 게 마음이 편하죠. 여러분의 사용 환경과 마음에 맞는 아이폰 17 시리즈를 잘 선택하시고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